아니 저기에 촬영까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기 펜스까지 치고 촬영까지 못하는데 여기 햇빛까지 비치는데 어떻게 치그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햇빛은 글쎄 그런 햇빛이 사진... 아니라 저기 카메라만 위에 올린다고 사람이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찍으라고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저기서 얘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구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폭발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뭐 지금 여기 차 올라가면 올라가겠어요 이게? 아니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아니 어제 광장에 넣는다고 했는데 충돌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이 차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아니 충돌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찍지 말고. 지금! 차빼 일로. 아, 뭘 얘기해요? 찍지 말라! 촬영을 못하게 하는데! 촬영을 못하겠다니까! 전보관님, 네. 봐봐요. 카메라 찍어, 저기. 우리 집 표정 봐봐. 보세요. 이게 다 땡기신 거예요? 이거 집회라는 거예요. 땡겨봐봐. 땡기면 뭐 화질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다 가리고. 여기 나무에 가리는 거 보이죠? 이쪽 지폐를 권한을 보장할 거면 저희 쪽 지폐가 아무리 후순위라서 치더라도 저희 지폐라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나오는데? 이게 잘 나와요? 이 나무에 다 가리는데? 아니, 이쪽이니까 그랬지. 저쪽에서. 여기서 찍지 말라잖아요, 지금. 그거를 예. 여기에 올리지 말라면서요. 그럼 방법이 없다니까요, 찍는 게. 차도 여기 올리지 말라 해서 안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 안 올리고 어떻게 찍냐고 도대체. 이쪽은 너무 대기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차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삼각대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알려주세요. 나 예. 방법을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저거 찍는 거 알려주세요. 그래 그렇게 찍어. 그렇게 찍으면 되지. 알려달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로 안 찍히는 데께로 그렇게 찍으라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안 찍힌다고요. 안 찍힌다고. 그럼 차를 여기다 올리게 해서 뭐 해주든가. 다 하지 말라고 하면 집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조정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니 해보세요 한번. 아니 비춰봐. 비춰보라고 조정해주세요. 내가 그럼 진짜 내가 못 찍어. 아니 내가 말을 못 해야지. 봐봐 일로 와봐. 아 이거 세팅 끝내놓고 저 도로 있지. 너 박아버려 X. 집회하지 마. 1인 시위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집회 안 해 오늘. 아니 집회 안 하겠다는 거 진짜로? 아니 빼드리고 근데 진짜 집회 안 하겠다는 거? 집회 안 가볼게 되고 여기서 찍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에 올리지 말라고 해서 올리지도 않았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라도 치워봐. 카메라로 찍게 해줘야. 여기서 이거 찍는다며. 이게 안 찍힌다고 이게. 왜.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래서 지금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와. 얘네 집회 권리만 보장해주고 지금 우리 집회 권리 아무것도 보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라니까. 후순위라도 장군분들 하면 되잖아요. 말을 이상하게 하네. 촬영이라도 안 해놨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까. 아니 집회 안 한 거예요. 왜? 집회 안 한 거예요. 경찰들이 올라가서 찍지도 말래요. 우리 안 올라간다고. 카메라를 위에 올려서 우리 방송차로 찍게 되라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기다려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기 한국여성단체연합 저기에 진선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여가부 장관들 싹 있고 저기서 활동 열심히 하면은 민주당 비례대표 되는 거예요. 투표 잘해 말 나한테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지랄들 하지 말고. 이게 집회야? 나도 저기 집회 신고했어. 그럼 장소 분할해갖고 우리 차라도 올라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차 대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3시간 싸운 다음에 여기서 자리 잡았으면 카메라로 찍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막은 거는 우리가 경기에서 우리랑 얘기가 안 된 상태였어요. 나는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카메라만 올린다고 얘기를 해서 보면 여기다 양해를 구하라 얘기를 했어. 내가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근데 경비애들이 그거를 모르고 일단 막았는데 카메라만 올리는 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하고 좀 기다려보고 카메라를 찍는다 한들 쟤네들이 안에서 플랜카드 또 가려버릴 거 아니야? 그럼 플랜카드로 가리 플랜카드로 가리면 걔네들한테 제지를 해줘야죠. 우리 카메라를 막을 권리가 저들한테 걔네들한테 뭐가 있어요? 막말로 그러면 내가 플랜카드 가지고 쟤네들 카메라 싹 다 막으면 그게 경찰들이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싸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위에서 저희 화면만 찍겠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본인들 다시 박아. 본인들 그거 할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알겠어요. 여기서 내가 이재명 영상을 틀어버릴 거야. 네. 장애 영상부터 시작해갖고 저것들이
대한민국 남성들 잠재적 가해자는 영상 내가 갖고 왔어. 네. 그 영상 틀어버릴 거니까 너는 내 지시를 하면 아까 우리 저기 위에 카메라 올릴 수 있어. 쇼 봤으니까. 쇼 받고 패미들이 피켓으로 막지. 그럼 당장 그 정보가 불러. 내가 부를 테니까. 예. 정보가 이거 막는 건 의무야. 네. 이해했지?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방송 중에 어느 세팅하라고 그래 빨리. 자, 고정해가지고 이거 화면 찍을 테니까 그렇게 한 명만 고정해놔. 오케이. 기다려 아직 기다려. 내가 보고 했으니까 기다려. 네. 네. 여기 조심히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다리가 짧아가지고 여기 있거든요. 알았어. 사다리가 저희가 잡아드려요. 어, 알았어. 야, 매니저. 네. 이런 멋있는 무스탕을 입는 사람은 사다리에서 안 떨어지는 법이야. 엉덩이 한번 네. 엉덩이 보고 싶대? 다 깨묻어가지고. 아니, 엉덩이 보고 엉덩이 보고 싶다는 줄 알았잖아. 여기 차 빼는 거 우리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리 하나에 여기 한 시간에 6만 원인데 내가 3시간 결제를 했어요. 또 안티들이 걔가 내가 개갑질한다는데 내가 3시간 끌어놨다고. 집회 안 한다고 딱 버시팠지? 집회 안 해! 사실 할 거였거든. 집회 안 한다니까. 이제서야. 아니 사실 솔직히 할라 했었어. 아까 연인 관계에서 팁입니다. 넌 안 사겨 하면은 뭔가 좀 이제 딜을 볼 수 있네. 봐봐 지금 잘 되잖아. 지금 봐봐 차 빼는 거. 아까는 뭐 1번 통이라고 차도 못 빼겠으면서. 이제서야 차를 빼게 해줘. 여기 내 지금 상황 봐봐. 여기가 내 집회 장소야. 얼마나 초라하냐. 쟤네들 중앙 딱 먹은 거 봐보소. 아니 내가 집회 신고 낸 게 저기야. 그 저기 이제 분할을 돼갖고 저기 조만한 데 해주면 된단 말이야. 쟤네들 2순위야. 우리 공화당 1순위야. 그니까. 야 우리 공화당 위에 하나님 위에 페미니스트 모르냐? 투표하세요. 쟤네들이 싹 다 출세해갖고 민주당 비례대표 되는 거니까.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한번 멋있게 찍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혐오를 생산. 혐오를 누가 생산했는지 지금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틀어라! 김주희 영상 틀어라. 이래 모든 갈등 동합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협상권의 수단.